당신이 말려요. 아버님이 말려요. 어머니. 미쳤어. 아빠. 이혼하세요. 경희. 어디 갔다 버릴까요? 경희가 없어야 당신이 진짜 빼고 싶은 사람이 되죠. 나요. 나한테 시달려 볼래? 이혼만 해줘요. 한번 참을 만큼 참아봐. 그 노력이 가상하면 상으로 이혼장 주지. 언젠간 여기 안 와서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엄마 아쉬울걸? 내가 잘못했어 옥수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빠 출근 안 해? 아빠 출근 안 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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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감기 몸살이 되니까 의사 만나봐요 하러. 아 아침에 비 오는 갔다 왔다니까 뻥 좀 치지 마. 아 왜 이래. 한 시간 만에 두 번 뵀네요. 내가 뭐래 이놈아. 아 그냥 걸어간다니까. 내 누나 좀. 아 신발을 안 갖고 왔잖아. 아 누군 업고 가고 싶나. 지금 무거워 죽겠구만. 너 때문에 민망해 죽겠어 이놈아. 아이고 죽으면 안 되지. 민망하더라도 죽지는 마. 어? 아 놔두고 아빠 먼저 죽으면은 어? 아빠는 아빠도 아니야. 그러면 네가 먼저 죽냐? 어차피 가든 내가 먼저 가지. 나도 먼저 안 갈 테니까 아빠도 앞서가지 마. 우리 똑같이 어? 먼저 가게 없기다. 앞에 가는 사람은 진짜 어? 인간도 아니야. 아, 어. 앞에 가는 사람은 도둑놈이야 그거. 어? 아이고. 그럼 뒤에 가는 놈은 신중이고? 어 그래 그래 박정달. 어 태형 앞뒤가 다 나쁜 놈이네. 아이고 진짜 아파. 근데 또 아프기만 해. 나 그날은 깜빵 가. 그렇게 알아, 씨. 알았어. 무겁지? 아니, 뭘 물어, 알면서. 아유, 죽겠다. 죽기는 마. 아, 진짜? 표절을 하냐, 남의 말. 아이고. 들어오지? 나 오늘 계약금 받았거든? 스턴트 감독 계약했잖아. 너한테 돈 꿨잖아 그거 갚으려고. 야 너 대단하다 그새 감독이야? 근데 너 이제 그만 둬야 되지 않냐? 언제 정리할래? 또 시작이다. 나 간다. 야! 그거 씨! 옥수 씨! 나 보러 왔어요? 네. 오 용감하다. 언니 눈치도 안 보고. 뭐 어디 가요? 네. 아, 그럼 빨리 가요. 옥수야! 이거 생식 농축액이거든? 이거 뭐 그냥
그때그때 타서 먹으면 좋긴 한데 그러기 힘드니까 냉장고에 두고 먹어. 자, 먹어. 자, 봐도 거짓말을 하냐? 아니 정희 씨 그게 아니고. 잘됐다. 오해하잖아. 아, 오해하고 자시고 말을 해야지 쟤한테도. 뭘? 네 병. 야, 온통 너한테 신경 써도 모자란 시간이야. 쟤 저렇게 그냥 맹하게 있다가 나중에 그 사실 알고 나서 그냥 기가 질려갖고 헷가닥 하면은 그럼 너 지치고 쟤 지쳐. 알 건 빨랑 알아야 돼. 아, 나 좀 저 사람이랑 행복하면 안 돼? 딴 더러운 거 더러운 꼴 다 보여줄 거야 저 사람한테. 아픈 꼴도 보여줄 거야. 근데 죽는다는 것만 빼고 그냥 아주 자연스러운 사람인 걸로. 자연스러운 사람. 너 현명해. 근데 숨 막혀. 너는 나 환자 취급해. 그것도 나쁘지 않아. 고마워. 근데 경희 씨는 냅둬. 나 경희 씨랑 아, 그 뭐냐? 그거 아주 자연인으로 느끼고 싶어. 그렇게 해줘. 그래. 노력은 할게. 근데 너를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 네 건강을 지켜줘야 돼. 너 언제 쓰러질지 모르잖냐. 넌 너무 위험해 지금. 쟤 삐졌다. 얼른 가봐. 옥수씨. 네. 나 한 기자 물어봐요. 나도 한동진 기자 만나요. 뭐 야구르장. 질투의 화신 전경. 아유, 그만 좀 괴롭혀. 왜 이렇게 애를 때려 형. 아유, 또 옮긴다. 또 옮겨. 선생님 말 잘 들어. 복수씨, 야, 저것이 또 뭐야? 애인이요. 와이프 있잖아 쟤. 와이프 하나, 애인 하나. 둘 다 괜찮다. 예. 그 기자랑은 잘 놀았어요? 네. 걔랑 재미없었구나. 재밌었어요. 아니, 얼굴 웃긴데 뭐. 거봐요, 신경질 난다고 다른 남자 만나봐야 다 그래. 콜라 사줄까요? 나 지금 촬영 가야 되는데. 몸조심해요. 뭘 그렇게 억지로 웃어요? 어? 자기가 무슨 미스코리아인가? 내가 언제 억지로 웃었어요? 같이 가요. 응? 나 일하는 거 보고 기분 좀 풀어. 내 기분이 어때서요? 얼굴이 깜깜해. 가요. 촬영장에서 나 보면은 뿅가 경희 씨. 꼬붕아, 복수 뭐해? 전화를 안 받네. 촬영해? 걔 미쳤냐? 알았어, 왔구나. 아, 머리 아파 정말. 왜 그러냐. 아, 왜 자꾸 복수 신경 쓰고 그래. 언니 남자 있다며. 남자는 무슨 남자야, 기집애야. 그래. 몰라. 아, 아저씨가 왜 우리 집 앞에 있어? 아, 몰라. 나 지금 나가야 돼. 그럼 뭐 차를 태워주든가. 나 갈 데 있어요. 동생이냐? 누구세요? 저 차 보면 모르냐? 중고차 사장. 아, 안녕하세요. 저희 언니 잘 부탁드려요. 장사 잘 되시죠? 응. 몰고 있네. 아저씨 우리 가자. 야, 어디 가는데? 여보. 나한테 그러지 마 아줌마. 무서워 죽겠네. 너 여기 왜 왔어? 당신 뒤밟았어요. 아저씨, 나 그냥 갈래요. 분위기 되게 묘하다. 가.
가자,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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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없는 년이! 언니! 야! 너 미쳤어 지금? 야, 괜찮냐? 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야. 야, 전 사장! 오해는 무슨 오해냐? 아줌마! 나 아줌마 남편 싫어! 이렇게 종종 감시 좀 해! 정신 좀 차리게! 저 중고차 사장! 아, 재수없어, 씨. 이게 뭐냐, 동네에서 쪽팔리게! 별일이 다 있네, 씨. 당신 때리고 싶어요. 그럼 때려, 맞고 있을게. 못하겠어요. 이혼당할까봐. 야, 교회 가서 분 풀지 말고 지금 나 때려! 어머니 아직 못 찾았죠? 찾겠죠. 찾는 건 일도 아닌데 뭐. 엄마가 아예 없을 때는 몰랐는데 이따가 없어지니까 기분이 참 못 쓰겠어.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엄마들 같아. 그런 거 같으네. 나도 찬성. 저 사람이 녹음 기사예요? 어디? 예. 여자네? 예. 녹음실도 있겠다 저 사람. 그렇겠죠. 왜요? 저 사람이랑 친하게 지낼래요, 복수 씨? 왜요? 이용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경희 씨가 하라면 해야지. 대단한 음모가 있는 것 같으네. 여자네. 생각 좀 해볼게. 미래 언니 뭐해요? 언니가 문제 안 되고 둘이서. 미래랑 내 문제니까 경희 씨 빠져요. 그 나 한독 가시면 쩡이니까 다 쩡 넘어가세요. 하지 마 복수야. 나도 알래요. 어디 아파요? 나도 알래요 복수 씨. 둘이 하는 거 나도 알래요. 그래 좀. 아 나 아 골 아파 돌아버리겠네. 한 번만 더 그러면 아 나. 경희 씨 안 봐요? 아, 한 번만 더 그러면.
다 안 보고 살 수 있어요?